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회계사 2차 동차 원가 관리에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는데요. 자, 수업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약간의 OT를 좀 수행하도록 할게요. 동차 때는 이게 좀 피로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찍어놓은 OT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그냥 잊어버리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설명한 걸한 10분 정도에 걸쳐서 할 거니까 잘 들어보시 바래요. 자, 제일 첫 번째, 우리 시험을 언제 보냐면 둘째 날 봐요. 둘째 날. 일요일 날이에요. 일요일 날 오전에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차 수업 끝나고 이제 혼자 공부할 시간이 주어질 때, 자, 오전에는 뭐 공부해야 된다? 원가. 그러니까 그 시간, 그 시험 과목 시간에 맞춰서 공부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오후에 재무 얘기 봐요. 둘째 날. 첫 번째 날, 뭐 세법, 그 재무관리, 회계검사 보고. 그러니까 그 시간 때그 시험 치는 그 시간대 그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 알겠죠? 종합반 다 끝나고 나서. 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 요 아직 안 끝났지? 자, 시험 문제 난이도가 2010년부터 20년까지는 아마 원가 관리에게 가장 어려웠을 거예요. 2차 과목에서. 자, 한 해는 원가 얘기, 한 해는 뭐 재무 관리 이런 식으로 뭐 들쑥날쑥 이렇게 두 과목이 가장 어렵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너무 까다롭고 하다 보니까 또 1, 2차 갭이 크다 보니까 자, 동차를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 즉 동포자가 많아. 동차 포기, 원가에게. 유예 때 이건 1년 유예 때 합격하자 이런 느낌으로. 그만큼 좀 난이도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험 주관하는 기관에서 원가 회계 너무 어렵다, 좀 쉽게 내라 이런 식의 자꾸 이야기를 하다 한 결과 2021년부터 갑자기 난이도가 좀확 쉬워졌어요. 그래서 2021년은 약간의 이제 징검다리 정도로 난이도가 좀 하향했는데, 자, 2022년하고 2023년도에는 급격히 하락했어. 난이도 하야하.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비하면, 자, 어느 정도냐면 2차 다섯 과목 중에 평균이 가장 높아요. 2022년, 2023년에 원가 회계 평균이 가장 높습니다. 이거 굉장히 쉬웠다는 거죠. 자, 이 말인즉슨 이제 동차 합격을 해야 되는 과목이 된 거지. 근데 원가 관리에게는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자, 초반에 어떤 기초 자료 하나 잘못 요약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모든 물음에 영향을 미쳐버리니까 그 문제 배점에 예를 들어 20점이다 하면 20점을 거의 날려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한 4점 정도 건지고 16점이 아웃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좀 무시무시한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실수해서는 안 되는 과목이기도 하다. 자, 이렇게 이제 난이도가 좀 하향됐는데, 작년에 이제 어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감사원에서 회계사 2차 그 시험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 이게 2차는 절대평가잖아요, 여러분들. 자, 60점 이상이면 무조건 합격시키고, 그다음에 최소 선발 인원에 미달하게 되면 60점 이상자가, 자, 그 여기서부터 상대평가로 바뀌는 거예요. 예, 최소 선발 인원까지는 60점 이하도 뽑는 거지. 인원 채울 때까지는. 자, 이런 식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거의 대부분 합격생 수가 최소 선발 인원이야, 계속. 자, 그 이유가 시험 주관하는 기관에서 자, 과목별 밸런스 조정, 즉약20% 정도를 미리 자, 샘플로 채점해 보다가 이제 평균을 낸 다음에 과목별로 자, 배점 기준도 이제 바꾸고 사후적으로. 자, 어려운 과목은 자, 쉬운 문제는 좀 배점 높이고 어려운 문제는 물음은 배점을 낮추고 이런 식으로 배점 기준도 사후적으로 조정하고 그다음에 과목별로 이제 좀 타이트하게 채점할 거냐 좀 느슨하게 할 거냐도 좀 달라졌다는 거지. 그래서 과목별 좀 밸런스를 맞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59점대 학생은 59점이 없어요. 60점으로 올리거나 아니 58점으로 내려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이의제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그런 식으로 절대평가 제도 취지에 맞지 않게 채점이 이루어진 걸 지적한 결과, 작년에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 좀 특이한 게 발생했어요. 여러분들 원가에게 답안지에 보면 회계사 물론 시험에 그전에도 가끔 있긴 했지만 거의 모든 물음이 그렇게 있지는 않았었는데 거의 모든 물음마다 모범 답안을 제시를 했어요. 답안 작성 애씨. 그러니까 거의 단답형처럼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 종합원가에서 문제가 작년에 나왔는데 뭐 완성품 원가, 기말점 품 원가 적어라 이거지. 자, 작년에는 채점이 어떻게 이루어졌을 거라고 예상하냐면 칼채점. 자,
답을 가지고 채점했을 거야. 답만 가지고. 맞으면 주고, 틀리면 끊고. 자, 세무사 2차 시험이 그래요. 자, 이제까지 채점은 세무사 2차 원가 관리액이나 칼 채점이에요. 과정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과정은 보지도 않아. 그냥 낙서만 아니면 돼. 그냥 좀만 있으면 있는 거로 간주하고 답 가지고 채점을 했어. 세무사 2차는. 맞으면 다 주고 틀리면 망점이고. 근데 회계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제까지. 과목별 밸런스 때문에 회계사 채점은 부분 점수가 굉장히 좀 자유롭게 부여가 됐어. 답은 틀렸지만 원가 회계가 어려워서 원가액의 60점 이상자가 너무 적다 그러면 좀 부분 점수를 확 줬다는 거야. 어느 정도만 근거 적으면 상당히 배점을 많이 줬었다는 뜻이지. 이런 식으로 채점이 이루어졌는데 작년에는 아마 그렇게 안 됐을 확률이 커요. 자, 칼채점을 했다는 거야. 답을 맞춰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 이런 측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 작성할 때 과거에는 모르는 문제도 있잖아. 과정을 좀잘 적어야 돼요. 답은 틀릴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마. 이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과정이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봐. 과정이. 물론 과정을 완전히 무시할 거냐는 두고 봐야 될것 같아. 자, 과점에도 어느 정도 배점을 좀 부여해서 과정이 있으면 좀 점수를 줄 수는 있어요. 근데 미리 정해놔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마 그럴 확률이 좀 낮아 보여, 제 생각은. 자, 이렇게 답안을 표시하는 방법을 제시했다는 것은 이것만 가지고 채점을 하겠다라는 의도가 좀 보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올해는 가급적 과정은 좀더 단순화시켜도 될것 같아. 뭐에 주력해라? 2차 볼 때? 답을 맞추는데. 그래서 문제가 약간 좀 달라졌어, 물음이. 예전에는 답이 없는 것도, 과정이 좀 필요한 것도 물어봤어. 뭐, 이런 식으로 풀면, 이런 식으로 한번 풀이를 제시해봐라,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작년에 그런 물음이 없단 말이야. 답이 확실히 있는 물음인 걸 물어봤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문제를 가지고 물음을 보면 알수 있어요. 답이 확실히 있는 것은 답만 가지고 채점을 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시고.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물음이 아니다 그러면 그런 분점수 좀 있는 물음이에요. 즉, 뭐, 좀 이따 우리가 이제 문제 풀 거예요. 그런 문제도. 자, 그런 물음도 있으니까. 자, 이런 물음은 답 가지고 채점하지 않는 물음이에요. 그런 물음도 있어, 교재에. 자, 그런 샘플을 알려줄게요. 나중에 보고. 자, 그래서 그걸 먼저 좀 참조해 두시고. 자, 올해는 이제, 좀 아주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올해 느낌에. 작년하고 좀 비슷하거나 작년보다 좀더 어렵거나.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할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제가 예상하기로는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해요. 올해부터 서서 이제 그 이유가 있어요. 자, 뽑는 기관 쪽에서는 최소 선발 인원만 뽑고자 해, 실은. 너무 많이 뽑아버리면 합격 후에 취업의 문제가 발생하고 또 너무 많이 뽑으면 회계사의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어느 정도 회계사의 질을 유지해서 자, 능력이 우수한 사람들을 뽑고자 하다 보니까 가급적 그 인원을 맞추고자 한단 말이야. 그 쉽게 말해서 4대 회계 법인에서 수용 가능한 인원을 감안해서 자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를 어렵게 내야 되는 거지. 문제를 어렵게 내서 자 최소 선발 인원의 컷이 60점을 안 넘기도록 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 뽑을 수 있잖아. 자 60점 이상자가 1000명밖에 안 돼. 1250명이 올해 최소 선발 인원인데 올해 기준으로 뭐 250명은 58점대까지 이렇게 내려오겠지. 괜찮잖아, 그렇게 하는 거. 근데 예를 들어, 문제를 너무 쉽게 내가지고, 60점 이상자가 2,000명이 나와버렸다. 그럼 다 뽑아야 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단 말이지. 자, 그래서 문제가 이제, 2차 문제가 이제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하고, 그리고 2차가 이제, 예전에는 회계사는 2차가 되게 쉬운 시험이었어요, 작년까지는. 작년에 이 시점까지는. 그 감사원 지적이 있기 전까지는. 왜냐면, 많이 안 뽑았어. 자, 적게는 2대 1까지 된 적이 있어. 경쟁률이. 근데 보통 2.5대 1, 3대 1이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거의 4대 1에 육박했어. 올해 예상은 4대 1이에요. 올해 1250명이 최저 선발 인원인데 올해 1차 3000명 뽑잖아. 작년에 2650명에서 적어도 2000명 이상은 남아있단 말이야. 올해 5000명이 응시를 하는 시험이라. 5000명 응시해서 1250명이 합격하는 시험이 올해. 딱 4대 1이죠. 그러니까 예전보다 어려워진 거야, 이게 4대 1이면. 자, 세무사는 1차가 되게 쉬워요. 1차는 그냥 절대평가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야. 그러니까 뭐, 슈먼 해놓은 뭐 거의 40%야, 응시생의 합격생 비율이 나와.
1차는 아주 쉬워. 근데 2차는 어려워. 왜? 경쟁률이 뭐 산술적으로 거의 10대 1에 육박에. 뭐 8대 1, 뭐 실질적으로 좀더 떨어지지만, 산술적으로는 10대 1에 육박하다 보니까 2차가 어려운 시험이야. 또 회계사는 반대로 1차가 어려워. 이유는 양이 많아. 이 막판에 이 많은 양을 정리하고 1차로 봐야 되니까 1차가 어려웠고, 2차는 2.5대 1, 3대 1밖에 안 되니까 웬만큼 성실하면 합격했단 말이지. 또 부분 합격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무시할 수 없는 제도란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물론 아직까지도 세무사에 비하면 2차가 쉬운 시험이에요. 그 이유는 부분 합격 제도 때문에. 근데 예전에 비해서 좀더 어려워진 게 경쟁률이 좀 높아졌어. 그리고 이제 과목별 밸런스를 안 맞출 확률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어떤 해에 어떤 과목이 출제자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뭐 쉽게 낸다고 냈는데 어렵게 낼 수도 있잖아. 그러면 꽈락이 우수수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예전에는 그걸 방지했다는 거지. 약간의 좀 사후적으로 배치 기준을 바꾸면서.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지. 그냥 꽈락이야, 꽈락. 그러니까 어려우면 꽈락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야, 지금은. 그러니까 그걸 좀 감안해서 과거보다는 좀더 어려워졌다. 그러나 우리가 성실하게 준비하면 할수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할 일은 다섯 과목 다 도전할 거냐, 네 과목 할 거냐를 선택해서 딱한번 선택하면 그걸 그냥 밀어붙이는 거야. 흔들리지 말고. 중간에 흔들리면 안 돼. 그냥 딱한번 결정했으면 그냥 그것대로 하는 거야. 올해 동차 다 합격을 목표로 할 거냐? 아니면 감사는 일단 내년으로 미루고 올해 세 과목 이상 합격을 목표로 할 거냐? 네 과목 응시해서. 자, 가장 바람직한 건세 과목 이상 합격이야. 뭐두 과목 정도 남아있으면 이건 웬만하면 합격할 수 있어. 1년 동안에 두 과목만 하는데 떨어질 일은 없죠. 이거 그두 과목 안에 온과회계하고 재무관리가 안 들어가 있으면 거의 합격이에요. 왜냐면 재무회계하고 세법은 공부 시간과 성적이 거의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변동과 약간 느낌. 그러나 이 온과회계하고 재무관리는 약간 중고정과 느낌이야. 이게 갑자기 또 평상시 잘하다가도 시험장에서 큰 실수를 해버리면 좀 불안할 수 있는 과목이야. 60점 안될 수도 있는 과목이야. 자, 그런 측면에서 가급적 그두 과목을 올해 무사하게 다 해나 합격해버리면 나머지는 이제 크게 걱정이 안 되는 과목이에요. 재무회계는 투입 시간에 어느 정도 비례해. 양이 많아서 그러지. 구석구석까지 다 하려면 양이 많아서 그런 거지. 세포도 마찬가지야. 법전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나오니까 뭐 별로 칠 데가 없어. 도망갈 데가. 바운드리가 확실하다는 거지. 근데 이 바운드리가 확실하지 않는 게 온과회계하고 재무관리지. 이 수배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게. 자, 그런 측면에서 약간 리스크한 과목이니까 올해 합격해라 웬만하면 동차 때. 내년에도 어려워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 이제 올해 이제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다. 시험 제도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고. 자, 출제 그 비중은 이제 두 번째. 자, 온과회계하고 관리회계가 뭐 4대 6인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자, 교수님들은 다 웬만하면 다 외국 유학 하신 분들이란 말이야. 자, 미국 그 원서책을 보면 우리나라 교재처럼 온과회계, 관리회계 명확한 구분이 없어요. 자, 우리나라 기준으로 말했을 때 이번 장은 온과회계, 다음 장은 관리회계 막 이래. 막 이렇게 섞여 있어. 그러니까 이분들 사고에는 이게 명확하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분들 관점에서 출제 기준 관점에서 나는 관리회계 문제야라고 내면 그 관리회계인 거지. 따라서 이거는 명확하지 않은데 보통 5대 5 아니면 4대 6. 근데 작년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작년에 거의 진짜 4대 6으로 나왔어. 자, 근데 보통은 4대 6 또는 약 5대 5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 그래서 한 가지 이제 큰 특징이 있어요. 최근 기출 문제 그 출제 경향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 자, 뭐냐면 소수형 비중이 좀 높아. 2022년도에는 아마 거의 최초로 30점이 나와서 온 거야, 이게. 주겠다는 거야. 많이 합격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어. 소수정이 너무 어이가 없어.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뭐 단기 의사결정 할때 고려해야 될 질적 속성에 대해서 적어야 된 것도 꽤 나왔어. 뭐 그런 건 답이 없는 거거든. 명확한 답이 없고 그냥 적으면 되는 거야. 적기만 하면 다막 그냥 주겠다는 그런 의도야. 그래서 30점이나 돼, 소수정이. 자, 그래서 작년에도 좀 많이 나오겠거니 생각했는데 작년 10점. 보통 10점 정도 나오는데 작년에 딱 10점 나왔어요. 자, 올해는 약그 정도라고 예상이 돼. 약10% 정도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소수형은 일단 무조건 적어야 된다. 소수형은 약간 뭐라고 하지?
그 감옥별 밸런스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다. 그좀 적어라. 무조건 비워두면 안 돼. 비워두면 절대로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 무조건 적기만 하면 그래도 좀 받을 수 있어.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수형은 놓지 말고 적으시기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2차 원가 관리에게, 그 다음에 출제 경향. 세 번째, 이제 공부 방법. 그러니까 2차 공부 방법. 뭐,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이 수업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자,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겠어. 예습을 하세요, 예습. 저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봐요. 저 문제를 미리 풀어갖고 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자신 없는 파트다 그러면 기본서까지 보면서. 기본서를 보세요. 어? 자신 없다 그러면. 그래서 이론을 확실하게 다지고, 수업은 수업 시간에 이제 팔짱 뜯기고, 보고 듣고. 이걸 잘해야 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게 중요해. 수업 때 이걸 풀라고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문제 이렇게 하면. 그래서 저랑 같이 문제 분석하고 해석하고, 자, 어떻게 이걸 접근해서 풀어야 되겠다. 이걸 익히고. 이게 중요해, 이게. 아주 수업 시간에 보고 들은 걸 자꾸 기억하면서 시험장에서도 그대로 써먹을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복습은 간단하게. 복습은 진짜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문제 내오면 안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하고, 이런 거지. 수업 시간에 좀 이해 안된 것만 좀 확인하는 식으로. 이거 그냥 넘어가는 게 좋아. 또 예습하는 게 좋아. 그 일정 시간이 지나고 다시 푸는 게 좋아. 약간의 시간적 갭을 가지고.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2차 공부할 때 무조건 문제만 많이 풀면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무조건 이론이 더 중요한 거야. 자, 이론을 확실하게 알면 문제를 적게 풀어도 되는 거고, 자, 이론을 모르면 문제를 많이 풀어서 이론을 소화하려고 해야 돼. 근데 이게 완벽하게 또 소화가 안 돼. 약간 변형이 되면 또 빠져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막판에는 여러분들이 정리할 때 문제 가지고 정리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론 정리를 하는 게 좋아. 이론 정리. 자, 그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 그다음에 제가 기본서에서도 기본 가정 때도 언급했지만 공부할 때는 예습할 때도 GMB 방식 놓치면 안 돼요. 즉 숫가 제가 항상 강조하는 숫가나무 숲앤드나무와 GMB 자 어느 뭐 과목을 공부하든 이 숲이 그려질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 경계선이 딱내 머릿속 이 뇌에 이 경계가 좀 이렇게 그려질 수 있도록 되어야 돼. 나무가 이렇게 심어져야 되겠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요게 뭐에 해당하는지 요 위치가 되어야 된단 말이야. 이 숫가나무 그리고 나중에 이 숫가나무를 통해서 자 시험 당일날 이렇게 다이아몬드 방식으로 딱 축약된 상태로 시험을 볼수 있어야 되니까 자 이걸 하기 위해서 GMB가 필요한 거고 자 지금은 이제 2차 공부를 넓혀야 되겠죠. 자 기본서에서 다루지 않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주관식 문제를 안 풀어봤으니까 풀어봐야 되겠지. 그래서 넓히다가 적당한 순간이 되면 계속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축약을 해야 돼. 문제와 이론을 계속 압축을 해야 돼. 그래서 빨리빨리 볼수 있도록. 이것도 다독이 필요하단 말이야, 나중에는. 자, 그래서 내가 잘 풀었던 문제와 이론은 그냥 굿, 굿. 그 다음에 좀 애매하다. 좀더 봐야 되겠다. 미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미디움. 오, 이건 안 좋아. 배드. 이건 상태가 안 좋아. 계속 봐야 되겠지. 그래서 굿굿이 나올 때까지, 지지받을 때까지 보는 거야. 그래서 지지를 딱 받으면 그건 이제 어느 정도 끝나 있는 거잖아. 그렇지만 또한달 동안 안 보면 지지가 또 부활을 해서 또 MB로 또 바뀌어. 그러니까 계속 봐야 되는 거야. 이해하고 그 문제를 내가 확실하게 알았지만 확실한 건 없어요. 여러분들 수험생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내가 진짜 이해가 됐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한 과목을 한 5년을 공부해야 돼. 진짜로 한 과목 한 5년 해야지. 뭐 1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전혀 안 봐도 계속 살아있어. 그렇게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25년 계획 적고 할 거야? 그러면 뭐 25년이면 확실하게 이해돼서 뭐 전혀 뭐 문제가 안 되겠지. 그렇게 할수 없는 거잖아. 짧은 시간 동안 하니까 아무래도 지지지만 이게 완벽한 지지는 아니란 말이야. 시간 지나면 또 잊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상기를 해야 돼. 나중에는 이론, 뭐, 축약된 이론이 됐건, 서브노트가 됐건 아니면 문제 표시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줄일 수 있도록. 뺑뺑이를 계속 돌려야 된다는 뜻이야. 이제 빠져나가지 않도록. 자,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간단하지 않았지만, 오리엔테이션을 좀 마치도록 하고. 자, 공부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자, 교재 특징 약간 설명드리고, 이걸 이렇게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알려드리고, 요 숲,
요 숨을 먼저 좀 그리고 나서 할게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물론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빠르게 설명할까요? 그러나 또 잊어버렸을까요? 자, 제 생각은 이 작년까지는 뭐 2010년대도 마찬가지 이 교재만 가지고도 충분했단 말이에요. 아마 제가 우리나라에서 원가 관리학에 가르치는 사람 중에 아마 가장 최초로 그 회계사 2차 파이널 강의를 했던 사람일 거예요. 제가 2007년도 했단 말이야. 2007년도에 그 전에 한 사람이 없었어. 그때 이 파이널 교재를 제가 어떻게 만들었냐. 제가 한글로 다 일일이 쳤어. 아주 그걸 프린터해서 제본을 해가지고 그걸로 강의를 했어. 일일 특강이었어, 그때는. 하루에 끝내는 거였어. 아침 9시부터 계획상으로 6시까지 끝나는 건데, 천만에 왔어. 이렇게 안 끝나고, 밤 11시, 뭐, 새벽 1시에도 끝난 적 있어. 참고로. 그래서 2007년도에 최초로 한번 열어봤어. 제가 보통 하루 만에 그 원가 관리학 2차를 정리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 이론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문제까지 다 같이 정리하는 거. 형식이 좀 비슷했어요. 이렇게 이론, 문제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그때 이제 최초로 이제 이 책에 이제 틀이 나온 거지. 그래서 그때 최초에는 한 120페이지 정도 만들어가지고. 그러다 2008년도에 또 했어. 150페이지로 늘었어. 2009년도에 또 했어. 200페이지로 늘었어. 그래가지고 이때는 이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새벽 1시에 끝났어. 200페이지를. 나중에는 뭐 완전 몽롱한 정신에서 강의하고 몽롱한 정신에서 들었던 것 같아. 그래, 2007년, 8년, 9년도에 3연속 이렇게 강의를 했었어요. 파이널 교재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잠깐 이제 떠나 있었지. 그리고 이제 2015, 16년에 다시 이제 파이널을 또 열었어. 근데 이제 정식으로 이제 책을 내야 되겠다 해서 2017년도에 책을 냈어요. 그게 이제 요거 전신 빨간색 그 파이널 그 회계사 파이널 2차 원가 관리학이야. 그러다가 이제 개정할 필요 없다고 나는 생각했어요. 원가 관리는 자꾸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그동안 이제 노하우를 다 축적해서 만든 책이니까 뭐 개정 안 해도 되겠지 했는데 이제 너무 오래됐잖아. 그래서 요거 작년에 개정했어요. 작년 2월 달에 그건 한 6년 만에 개정한 책이지. 이제 한동안 또 개정 안 하겠지. 한요 최소한 2, 3년은 개정 안할 거야. 2, 3년은. 작년보다, 예전 2017년 거보다 훨씬 더잘쓴 책이라고 생각해. 좀더 노하우를 좀더 축약시했고, 약간의 오류도 다 바꿨고, 그래서 거의 오류도 없고 탈자도 없을 거야, 거의. 그래서, 제 생각은 그냥 이것만 완벽하게 이론하고 문제가 완벽하게 소화되면 60점 넘길 수 있어요. 뭐 다른 거 전혀 안 봐도 단,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되겠지. 기본서의 기본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안 되어 있으면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 기본서가 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것만 초과해도 가능해, 60점은. 뭐, 8, 90점 쉽지 않아. 60점 넘기는 거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60점 넘기라라는 거야. 통찬데 뭐 욕심을 부리냐. 합격만 하면 되는 거잖아, 원가 이게. 60점 넘겨서. 자, 그래서, 어차피 지금 6월 28일, 29일까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최소 4과목 이상 지금 준비를 할 건데, 이게 만만치 않을 거라고 봐. 그래서 그냥 원가는 고민 하다가 이 책으로 그냥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불안하잖아. 이게 아무래도 양이 적으니까 한 500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 2차 연습서 있단 말이야, 빨간색. 빨간색 2차 저기 가면 샘플 있어. 그거로 문제만 보완해도 되겠어요. 이론은 거의 똑같아요. 이론은 뭐 거기나 여기나 크게 차이는 없어. 이것만 보셔도 되니까 이론은. 이론은 안 보도 되고, 그냥 문제만 좀더 보완해서. 그 심화 문제는 풀지 말고, 동차 때는. 아마 제 기억에 2차 연습서 심화 문제는 한 11문제밖에 안 돼. 그거 날리고, 중요 문제가 한 120문제 될 거야. 근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중복이야. 그러니까 이번에 그 이렇게 고민해서 연습서하고 이 파이널 교재 문제를 중복 안 되게 만들 거냐, 중복되게 할 거냐 고민하다가 중복되게 억지로 만들었어. 뭐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중복이야. 왜냐면 이거는 최종 정리형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두꺼운 걸 가지고 정리하게 보고 오니까 내가 해놓은 거란 말이지.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이 2차 연습서는 장별로 되어 있는 거고, 기본서하고 똑같이 1장부터 19장까지 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토픽별로 되어 있어. 주제별로. 그래서 토픽 35까지 되어 있어. 그러니까, 막판에 정리하거나 짧은 기간 동안에 뭔가 내 거로 하기에는 이 토픽별 정리가 좀더 바람직해 보여. 그러니까, 근데 순서는 똑같아요. 알겠죠? 장의 순서나 이 토픽의 순서는 같아. 단지 토픽으로 제가 구분을 했을 뿐이야.
그래서 필요하다면 연습서에 문제를 좀 보완하시면 될것 같아. 자, 중복되는 문제를 좀 피해서, 중복되는 문제가 있으면 그럼 빼고.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일까요? 연습서에서 파이널 책에서 본 문제인데 좀 위치가 다르거나, 이게 원래 이만큼 큰 문제인데 이만큼이 뚝 띄어서 파이널 책에 넣어놨거나, 예, 여기 주제가 다르니까. 그래서 요 주제는 여기에서 다루는 게 바람직하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었단 말이지. 근데 이제 2차 연습서는 기출 문제면 그냥 통으로 다 실어놨어. 기출 문제가 단일 주제가 아니겠잖아. 그러면 그냥 통으로 다 실어져 있는 거고, 여기는 동일한 기출 문제지만 주제별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지. 주제별로 약간의 이제 그런 느낌. 근데 어쨌든 문제는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보일 거예요. 근데 당연히 연습서에 없는 문제가 많이 있지. 여기 없는 문제가.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보완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제가 정 필요하다면 다 수업 끝나고 여유가 있으면 프린트물 나눠줄 수도 있어. 좀더 문제를 풀어줄 수도 있어. 그리고 작년 그 기출문제는 한번 우리 시즌처럼 한번 해봅시다. 공부도 하고 딱 2시간 딱 재가지고 한번 시험 봐보고, 그리고 바로 강평 들어보고,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작년 기출문제를 풀어서 한 70점 정도 나오면 가능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답이 맞아야 돼. 답이. 작년에는 어렵지 않았어. 근데 70% 이상 맞춰야 돼. 그래야지 60% 가능할 것 같아, 올해.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테스트도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맨 앞에 7페이지 잠깐 볼까요? 자, 출제 경향은 뭐 너무 신경 안 써도 돼요. 어디서 나올지는 뭐 신만이 알수 있는 거야. 지금은 문제도 안 나왔는데 어디서 나올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올해 약간 유력한 장은 있어, 실은. 근데 이제 그거는 나중에 이제 공부하면서 알려줄게요. 서서히. 요게 중요하겠다는 것들. 자, 거기 7페이지 보면 원가 관리에게 개관해서, 자, 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자. 빠른 시간으로. 자, 원가 관리에게는 원가에게하고 관리에게로 구별하죠. 원가에게는 한 가지 목적만 있다. 제품 원가 계산하고자 하는 회계다. 여기서 원가를 계산해서 재무 회계에서 필요로 하는 재고자산과 매출 원가를 결정하고, 관리에게서 필요로 하는 원가 정보를 창출하고자 하는 거다라는 거지. 자, 그에 반해서 관리회계는 기업 내부 경영 관리의 회계를 활용한 회계야, 말 그대로. 쉽게 말해서 관리야, 관리. 기업 내부 관리의 회계를 활용하는 거. 여기서는 특히 원가 정보를 활용하는 거. 근데 원가만이 아니죠. 수익도 있고 이익도 있고 투자도 있지. 그래서 어쨌든 원가회계와 관리회계로 구별할 수 있어요. 자, 원가회계는 원가 계산 방법들을 배우는 건데, 자, 우리가 배우는 원가 계산 방법이 크게 두 가지, 세 가지에서 약 36가지 방법이나 존재한다는 뜻이야. 자, 2차 때는 이 결합이 많이 나오니까 이 결합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자, 먼저 원가 배분을 조업도만을 기준으로 할 거냐, 전통적 원가 계산이냐. 그에 반해서 다양한 원가 동인을 사용해서 정확하게 배분할 거냐, 활동 기준 원가 계산. 그래서 이게 일단 크게 구별이고, 자, 1980년대 이전과 80년대 이후에 이렇게 구별하면 되겠어. 활동기준 원가에서는 80년대 등장했으니까. 자, 그리고 제품 원가를, 자, 어떻게 짓게 할 거냐,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짓게 할 수도 있죠. 개별 작업별로, 개별 제품별로, 개별 원가 계산. 그냥 동종의 제품을 대량으로 반복해서 생산하니까 굳이 각각 낱개 개별적으로 짓게 할 필요 없겠다. 제조 공정별로만 짓게 하면 되겠다. 왜냐하면 제조 공정별로 짓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제조 공정에서의 완성품과 기말 정품이 각각 존재할 거니까 최소한 그 정도 구분을 해줘야지 그나마 원가 계산의 정확성이 해쳐지지 않겠죠. 그래서 제조 공정별로 종합해서 짓게 하자, 종합 원가 계산. 그래서 제품 원가를 어떻게 짓게 할 거냐 여부에 따라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이거는 생산 형태에 따라 이미 정해지는 거야. 자, 조선업처럼 소량 주문 생산하는 형태는 개별 원가 계산. 자, 자동차 이런 책, 교재 만드는 인쇄소, 그냥 동종의 제품을 대량으로 계속 반복해서 생산하면 종합원가계산. 이렇게 구별한다. 근데 현실은 개별과 종합만 가지고는 원가계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두 개를 혼합 적용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혼합원가계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은 두 가지 방법이 아닌 거예요, 원래는. 수십 가지야. 우리가 한세 가지 배운 거지. 개별, 종합, 혼합원가계산. 그리고 이 혼합원가계산의 종류는 또 굉장히 많아. 시험에 나오는 건 대충 한 가지 종류지만.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수천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원가에게는. 이거는 기업이 정하는 거니까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그 기업에 맞춰서 원가 계산을 정확하게 그냥 문제없이 합리적으로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방법들을 배우는 거지, 우리가 대표적인 방법들을. 자, 어쨌든 시험에는 개별 종합 요두개 구분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고 혼합도 배운다. 그리고 종합원가 계산의 확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 결합원가 배분이 필요한 게 있죠. 자 종합원가 계산만 가지고는 원가 계산이 안돼 버리는 거예요. 자 바로 연산품과 부산물이 동일한 원재료를 투입해서 연산품과 부산물 같은 결합 제품이 내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같이 생산되는 경우라면 자 이들의 공통 원가인 결합 원가를 한번더 배분해야 되는 과정이 발생하죠. 그래서 자이 결합 공정에서 완성이 되면서 분리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 이 결합 공정의 종합원가 계산을 수행하여 완성품 원가와 기말제품 원가를 일단 배분했을 거야, 계산했을 거야. 뭐이 완성품 원가가 자이 결합 공정에서 동시에 생산되는 결합 제품에 뭐가 되는 거죠? 결합 원가 되는 거지, 결합 원가. 그래서 다시 이 완성품 원가인 결합 원가를 배분해 줘야 되지. 그래서 이제 연산품과 부산물의 원가 계산으로 가요. 자, 결합 원가 배분을 다룬다. 중요하다. 결합 원가 배분. 그래서 이거는 다른 원가 계산이라고 보지 말고 그냥 종합 원가 계산의 확장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종합 원가 계산을 수행하되 자, 특별한 원가 배분을 더 해야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이제 요세 번째 분류는 자, 제품 원가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 사후적으로 측정할래? 실제 원가 계산. 실제 원가 계산은 너무나 늦게 측정하니까 제품 원가 계산이 지연되고 자, 이걸 지연성을 피하고자 매달 쪼개서 원가를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부하여 계산하게 되면 동일한 제품의 원가가 자, 특별한 사유 없이 변동해 버리죠. 달라져 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제품 원가의 변동성, 제품 원가 계산의 지연성과 제품 원가의 변동성 이걸 피할 수는 없더라. 자, 이걸 극복하고자 만들어진 게 정상 원가 계산이야. 평준화 원가 계산. 자, 방금 말한 이두 가지 소술은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답이 있는 거고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정상 원가 계산. 그다음에 자, S당초 원가 통제를 수행하고자 제조 공정에 자, 관리자에 대한 자, 통제 여부를 알고자 바로 원가 통제라고 말하고 또는 제조 부문 관리자의 성과 평가를 수행하고자 자, 표준 원가 계산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표준 원가 계산은 원가 통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만 더불어 제품 원가 계산도 표준 원가로 할수 있는 거지. 그래서 표준 원가 계산. 자,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실제 정상 표준 원가 계산. 특히 정상 원가 계산은 대부분 시험에서 개별 원가 계산과 결합해서 나와.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이 최근 회계사 2차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많이 나왔어. 최근 한 5년, 6년 안에 두번 나왔어, 두 번. 되게 많이 나온 거야, 그 정도면. 정상 개별 원가 계산 중요. 그다음에 표준 원가 계산은 뭐랑 결합한다? 종합 원가 계산. 표준 종합 원가 계산. 공손이 없는 경우, 있는 경우. 자, 실제 종합 원가 계산도 공손이 없는 경우,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중요하겠지, 이것도. 그래서 표준 종합, 정상 개별 원가 계산 중요해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원가 분류는 자, 제품 원가를 어떤 원가 요소를 포함해서 제품 원가로 계산할 거냐? 요거는 이제 원가의 분류 중에 자산화 여부에 따른 분류잖아. 자, 제품 원가가 아니면 뭐죠? 기간 원가잖아. 발생하자마자 바로 단기 비용처리하면 기간 원가. 자, 가장 대표적인 게 판매 관리비. 영업의 비용도 기간 원가지. 자, 그 다음에 제품 원가는 발생하면 재고 자산화 시켜. 그 재고가 판매될 때 비로소 매출 원가를 통해서 비용화되는 원가. 이게 이제 제품 원가, 기간 원가 분류야. 바로 방금 말한 이 제품 원가에 어떤 원가 요소를 포함할 거냐 하는 이야기죠. 자, 제조 원가 전부를 포함하자 전부 원가 계산. 변동 제조 원가만 포함하자 변동 원가 계산. 직접 재료 원가만 진실한 변동 원가니까 이것만 포함하자 초변동 원가 계산. 그래서 제약 이론에 의한 변동 원가 계산이 초변동 원가 계산이야. 제약 이론에 의한 변동 원가 계산이.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원가 계산 방법들을 배울 거고 특히 요 전부 변동 초변동 원가 계산은 앞에서 배운 원가 계산하고 많이 결합해요. 종합 원가 계산과도 결합하고 그다음에 실제 정상 표준 원가 계산과도 결합해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 결합 관계를 잘 다룰 수 있어야 돼. 가장 복잡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 자, 전부 변동 초변동이고 그다음에 측정은 표준 원가고 그다음에
집계 방식은 종합원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변동 표준 종합원가 계산도 있고 전부 표준 종합원가 계산도 있고 변동도 있고 초변동 표준 종합원가 계산도 있겠지. 이것들의 또 상호 비교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자, 이런 결합을 다 할 수 있어야 돼, 2차 때는. 근데 쉽게 할 수 있어. 그냥 파이널 이거 들으면 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들. 이거는 어떤 원칙이 있어, 원칙이. 외우지 않더라도 이해하면 구조를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원가 계산은 요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쭉 일단 전통적 원가 계산에 따라서 쭉 배우고 맨 나중에 활동 기준 원가에서 배울 거야. 그래서 마무리할 거고 이제 관리계로 간다. 뭐 관리계는 크게 수를 이렇게 구분해야 되겠어. 일단 관리계는 되게 이걸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구분해서 공부하면 가장 쉬울 것 같아. 하나는 계획과 통제. 자, plan to see. 자, 경영자들은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 다음에 그다음에 실행 결과와 계획을 비교하는 뭔가 성과 평가를 수행하겠죠. 그래서 통제는 자, to와 see가 통제인데 이 통제의 핵심은 성과 평가예요. 성과 평가. 그러니까 계획을 세운다, 성과를 평가한다. 이렇게 일단 구분해야 되겠지. 계획과 통제 일단 중요해. 자, 두 번째는 의사결정이 중요해. 이게 가장 중요해, 실은. 여기까지가 전통적인 관리학이야. 아마 여러분들이 2000년 이전에 회계사 시험을 공부했다면 여기까지만 공부했으면 됐어, 대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유가 최신 관리학이야. 바로 전략적 관점이 들어간 전략적 관리학이야. 자, 이게 이제 최신 관리학이야. 자, 전통적 관리학과 최신 관리학으로 구별해서 알아둔다. 그래서 전통적 관리학에는 자 plan to see 계획과 통제 의사결정으로 구분한다. 자왜 plan to see를 왜 먼저 배우냐 의사결정 다 이유가 있어요. 자 plan to see의 핵심은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과평가잖아. 뭐 성과평가는 표준원가 계산과 연관이 있어. 표준원가 계산이 성과평가 방법이야. 그러니까 가급적 표준원가 계산과 가까운 쪽에서 이걸 배우는 게 좋아. 그다음에 전략적 관리학의 대부분 시험은 또 의사결정 문제야. 단기 의사결정 그 문제가 대부분 나와. 뭐 품질 개선 여부 의사결정, 제약 이론화 의사결정, 뭐 JIT, 뭐 도입 여부 의사결정 이런 식으로 또 시간 원가를 활용한 신제품 도입 여부 의사결정 이 의사결정 문제가 다수야. 그러니까 얘는 가급적도 의사결정하고 가까운 데 있는 게 좋아. 제가 이런 거에 다 감안해서 자 계획과 통제를 앞에서 다루고 그다음에 의사결정에 나중에 배우는 거야. 그래야지 친한 이론끼리 붙어 있는 거니까 좀더 가까이 있는 거니까. 자. 플랜 도씨가 됐건 의사결정이 됐건 다 미래에 대한 거잖아. 근데 우리가 원가 회계에서는 대부분 과거의 제품 원가 정보를 창출했잖아. 자, 이걸 그대로 미래에 활용할 수는 없죠. 그래서 징검다리로서 원가 추정을 먼저 배워요. 그래서 과거 원가를 토대로 대부분 미래 원가를 추정하는 방법. 그래서 미래 원가를 예상해서 그걸 가지고 관리에게 활용하자는 거지. 그래서 원가 추정. 자, 뭐 고조점법이라든가 학습곡선은 중요하니까 알아둬야 되겠지. 2차 때도 필요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플랜 두스의 계획과 통제로 갑시다. 플랜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배울까요? 하나는 자 이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중요해. 영업 활동의 자 단기 이익 계획 수립이 중요해. 바로 이걸 하고자 만들어진 이론이 CVP 분석이야. 자 이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자 판매량과 이익에 대한 관계를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원가 조업도 이익에 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지. 이게 CVP 분석. 자, 당연히 관리학에서 두 가지 중요한 거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CVP 분석이지. 작년에도 나왔고, 뭐, 해마다 뭐, 최소한 한 문제, 뭐, 물음 한개 정도 나올 거야. 어쨌든, CVP 분석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을 세운 걸 우리가 종합 예산이라고 그러죠. 자, 작년에도 종합 예산에 제조 예산 알려주면 안 되지. 잠깐 나왔어. 어쨌든, 최근에 문제가 어떤 단일 주제를 다루기보다는 약간 복합 주제가 들어가 있는 문제도 꽤 나와요. 단일 주제를 다루는 문제 나오고 복합 주제 다루는 문제 나오고 회계사 2차 원가 원리학에는 네 문제에서 많게는 여섯 문제까지 나와. 배점도 다 다양해. 세무사는 두 문제 나오고 무조건 20점인데 반에 회계사는 뭐 심지어 7점짜리도 있었어, 과거에. 문제 하나가 뭐 10점짜리도 있었고 그다음에 30점짜리도 있었고 35점짜리도 있었어. 뭔 말인지 알죠? 그 다음에 특이하게 어떤 해는 네 문제 25점 이렇게 나온 애도 있고. 그냥, 지 맘이야, 알겠죠? 그냥, 뭐 그때 해마다 달라. 네 문제 나올 때도 있고, 여섯 문제. 근데 보통 가장 많이 나온 게 다섯 문제. 다섯 문제. 배점은 좀 지그재그다. 10점부터 뭐 30점까지 이렇게 섞여 있다.
이렇게 알아둔다. 근데 어쨌든 CV 분석과 종합 예산이 계획에 가는 걸 다루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실행에 옮기겠지. 열심히 해야지. 그다음에 이제 성과를 평가해야지. 이때 성과 평가는 전통적인 성과 평가야. 그러니까 재무적 측정치만을 가지고 하는 거야. 화폐 금액만 가지고. 바로 그게 책임 회계 제도 하에서 행하는 성과 평가야. 바로 책임 중심점별로 계획과 실적을 비교하는 거. 바로 책임 회계와 성과 평가. 그래서 원가 중심점. 자, 이익 중심점. 투자 중심점별로 성과 평가를 우리가 다루죠. 이거. 자, 여기까지 해서 계획과 통제를 끝내요. 그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을 합시다. 의사결정은 자, 일단은 공부할 때 이걸 어떻게 또 구분할 거냐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 이렇게 구분해야 될것 같아. 확실성과 불확실성. 확실성 의사결정은 의사결정할 때 필요로 하는 값을 확실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행하는 의사결정. 불확실성 의사결정은 의사결정할 때 필요로 하는 값을 확실히 몰라. 확률을 알아. 확률 분포로 하거나 이럴 때 행하는 의사결정. 이게 두 개를 더 구별해. 그다음에 확실성 의사결정은 또 의사결정의 효과가 1년 이하에 다 끝나면 단기 의사결정.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할 필요 없다는 거야. 근데 1년에 초과해서 영향을 미치면 그건 장기 의사결정. 근데 우리가 장기 의사결정은 대부분 투자를 수반하니까 투자 의사결정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자본 예산이라고 해. 자본 예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자본 조달도 필요하잖아. 그래서 자본 조달과 이걸 어떻게 투자할 거냐를 실은 전반적으로 다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자본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측면이라고 해서 자본 예산이라고 그래. 근데 이거는 뭐랑 겹쳐요? 재무가 되랑 겹쳐. 그래서 안 나올 것 같죠? 말안 했어. 작년에 나왔어. 자, 안 나올 거라고 했는데 나왔단 말이지. 10점인 것밖에 안 되지만. 근데 어쨌든 자본 예산도 재무관리에서 공부하는 거랑 우리 원가관리랑 좀 달라 실은. 접근하는 게좀 약간 좀 차이가 있어. 기본적인 개념은 똑같지만 재무관리에서 자본예산의 어떤 목적하고 우리 원가관리의 목적이 다르단 말이야. 우리는 기업가치 평가하는 방법이 아니야 이게. 우린 뭐다? 그냥 투자 의사결정하는 방법이야. 투자 의사결정할 때 선택 기준을 배우는 거야. 의사결정 기준을 배우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약간의 우리는 좀 좁은 의미에서 다루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목적에 맞는 바대로 공부를 하면 되는 게 다겠지. 그래서 당연히 자본에서 공부한다. 알겠죠? 네, 깊게는 안할 거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 알고 있으니까 재무관리에서 깊은 건 배우고 우리가 깊은 거안 나온다. 잘.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관점이 있다. 중요시하는 관점 다뤄놨다. 내가 일자고 포함시켜놨지. 2017년도 교재에는 자본에서 뺐단 말이야. 그건 재무관리에서 다루니까 뺐어. 그건. 그리고 1회 특강 때도 안 했어. 자본에서는. 근데 느낌에 꼭 내일 나올 것 같아. 작년에 제가 이거 출간할 때 자본에서 넣어놨어. 근데 작년에 나왔잖아, 시험에. 뺄까 넣을까 되게 고민했는데 하느님께서 넣으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넣었어. 자,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의사결정. 자, 단기 장기. 요거는 그러면 장기 의사결정 자본 예산이라고 재무예산이랑 겹치죠. 화폐 시장 가치가 중요하지. 자, 단기 의사결정, 의사결정 기준이 한 개밖에 없어요. 바로 뭘까?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단기간 회계 이익이야. 발생주의 회계 이익 가지고 해. 바로 이게 증분 이익이지. 증분 접근할 때는 증분 이익. 총액 접근할 때는 대안별 이익. 단기간 회계 이익 가지고 해. 딱한 가지 기준밖에 없어. 근데 장기 의사결정의 자본 예산은 이게 장기다 보니까 의사결정하는 기준도 한 개가 아니야. 몇 개가 있다? 원가관리에게는 네 개가 있다. 재무에는 조금 더 있겠지. 뭐 수익성 지수 뭐 이런 것도 나오잖아, 재무에는. 우리가 그런 거안 나오니까 그냥 빼고 네 가지. 자, 순연결가치법, IRR, 내부수익률법, 회수기한, 회계적 이익률. 네 가지 기준이 있잖아. 기준이 좀 다양하다는 거지. 자, 근데 어쨌든 순연결가치법이 중요해. 자, 그렇게 해서 이거 공부할 거고, 그다음에 불확실성 의사결정. 요거는 이제 의사결정도 이따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자, 불확실한 상황에서 무조건 덜컥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라 불확실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획득하려고 노력하겠죠. 뭐 어떤 정보든지 획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 아니잖아. 자, 정보의 가치를 알아야 되잖아. 정보의 가치를 계산해서 자, 정보 제공자가 원하는 수수료하고 비교하여 이걸 획득할 거냐 말 거냐를 또 의사결정해야 되겠지.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의 가치를 알아야 돼. 바로 완전 정보의 가치, 완전 정보의 기대 가치라고 하는 EVPI와
자, 불완전 정보의 가치 EVSI. 자, 최근에 이제 EVSI가 이제 좀 올해는 또 공부를 해둬야 될것 같아. 잘. 뭐, 어쨌든 그래. 그래서, 이렇게 EVSI 같은 계산 문제는 회계사 시험에서 2차에서 한 4, 5년에 무조건 한 번씩 나온 주제. 왜 없이 계속 나왔어? 4, 5년 주기로. 한 번씩 무조건 돼. 뜨거든데. 그러니까 잘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체 가격 결정이란 좀 특이한 주제가 있어. 이것은 두 가지 관점이다 필요해. 의사결정이야, 기본적으로. 대체 요구 의사결정에 다루는 건데, 단순하게 의사결정, 이게 중요하지만 물론, 그 뒷면에는 다른 의사결정과 달리, 자, 각 사업부 경영자의 성과평가 관점이 진하게 반영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과평가 관점이 많이 반영이 되는 의사결정이야. 물론 다른 의사결정도 성과평가 반영이 돼. 의사로 결정을 잘하고자 하는 이유가 좋은 성과를 평가받고자 하는 거잖아. 뭐 기업의 이익을 증가시켜서, 기업의 현금을 증가시켜서 다 그런 건 마찬가지로 있지만 그걸 특별하게 부각시키진 않아. 무슨 말이냐 했죠? 그냥 기업에 유리한 대안을 선택한다. 이런 관점에서 배우는 거지. 근데 대체 가격 결정은 각 사업부 관점이 중요하단 말이야. 기업 전체 관점도 중요하지만 각 사업부 경영자의 대체 여부 관점이 중요해. 뭐각 사업부 경영자는 기업 전체 이 극대화를 가져다 주는 대안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즉, 뭐 대체를 하는 게 기업 전체 이익을 극대화시킨다, 대체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성과를 극대화시키는 대안을 선택하죠. 그러죠? 그래서 대체를 하면 자신의 사업의 성과가 좋아지면 대체하는 거고, 기업 전체 이익은 해치더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의 판단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성과 평가 관점이 되게 필요해. 의사결정이지만, 그래서 가장 나중에 배워야 돼. 자, 이거는 단기 의사결정 사고하고 그다음에 책임회계와 성과평가 사고가 필요하다.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다. 시험에서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좋아해. 매우 좋아해. 2010년대에는 한 3년 연속 맨 마지막 큰 문제 30점짜리가 이거였어. 거의 정해졌어. 대체 가격 결정과 결합원가 배분이었어. 종합 문제. 배점이 30에서 35점. 엄청 어려웠어. 뭐 하나 틀리면 그냥 30점 다 날아가는 거야. 문제 해석도 못한 사람 많아. 동차생은 이게 뭐다냐? 뭐 이런 이게 뭐야? 뭐 이런 느낌. 물론 공부가 좀 돼야지 그나마 문제가 익히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나왔단 말이야. 30점짜리. 근데 지금 이제 그런 큰 문제는 좀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나 대체가 지금 원체 중요한 거고 출제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주제예요. 잘 알아둬야 되겠지. 자, 그다음에 이제 전략적 관리기로 갑시다. 전략적 관리기는 이제 우리가 18장, 19장에서 배웠던 거잖아. 이제 전략적 원가 관리와 전략적 성과 평가 보상으로 구분해서 배울 건데. 자, 전략적 원가 관리는 자, 이거잖아. 전략적 관리기의 핵심 주제는 뭘까? 딱 이걸 먼저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떠올려야 돼, 이게. 경쟁 우위 창출 및 지속이잖아. 줄여서 경쟁 우위 획득에 있는 거잖아. 자, 이제 효율성만 가지고는 안 돼. 어느 나라 이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효과성까지 얻어야 돼. 효과성이란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된단 말이야. 효율적인 것만 가져가면 안 돼. 능률성만 가져가면 안 돼. 과거의 전통적인 권력이야 능률성을 중시했다면 효율성을 중시했다면 자 전략적 권력에는 효과성을 중시해. 좋은 결과를 얻자는 거야. 좋은 결과란 것은 원가를 줄이는 거잖아. 원가를 줄여야지 이익을 증가시켜서 현금으로 증가시켜서 좋은 결과를 얻는 거잖아. 영리 기업 어쨌든 우리 원가 권력이잖아. 원가 절감이란 말이야, 주제가. 근데 원가 절감이 단순한 원가와 절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원가? 품질 시간을 다 보고자 해. 과거에 품질과 시간 안 봤어. 근데 품질도 원가로 환산을 해. 불량품과 관련된 원가, 품질 원가. 시간 지연과 관련된 원가, 시간 원가. 이렇게 비재무적 측정을 했던 요소인 품질과 시간을 원가로 환산해서 원가 자체 관리 기법도 있고, 품질과 관련된 관리 기법, 시간과 관련된 관리 기법이 있다는 거지. 이것들을 관리해서 원가를 줄이고자 하는 거야. 품질 원가를 줄이고, 시간 원가를 줄이고, 원가 자체를 줄이고. 그래서 경쟁 우위를 획득하고자 하는 기법들을 배우는 거야. 약 9개 정도 기법을 배워요, 우리가. 근데 요거는 주제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이 안에서 또 하나의 자그마한 숲을 또 이루는 거지. 이 안에서 또. 그래서 이번 그요 앞에 파이널 교재 보면
토픽이 되게 많이 나눠져 있어요, 이게. 자, 토픽 29부터 토픽 32까지 4개 주제로 제가 쪼개놨죠? 무려 4개의 주제나 돼야. 우리가 이거 기본서에서는 18장으로 배우잖아. 한 장으로 배우는 걸 주제 4개로 나누는 거야. 4개. 자, 그 다음에 이제 19장은 전략적 성과평가는 균형 성과표죠? 자, 균형 성과표는 꼭 한번 나와야 될 문제가 아직까지 안 나온 게 있어. 근데 그건 서술형이란 말이야. 그래서 안 내고 있는 거인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그 문제는 우리나라 교수님들이 가장 많이 좋아하는 외국 원서책의 주된 문제니까, 주된 유형의 문제니까, 우리가 꼭 소환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 그래서 그 정도만 좀 소화하도록 하자. 이빨을 좀 대비해두자. 그래서 전략적 성과평가에 균형 성과표 배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나올 거라고 해서 하는 게 영업이익의 전략적 분석이야. 영업이익 변화의 전략적 분석. 영업이익 변화의 전략적 분석이 기본서에 실려 있는 내용이야. 근데 기본 강의할 때는 제가 잘 깊게 터치를 안 했어. 이거는 2차 때 배우자. 이거 아직까지 1차에서만 딱한 문제 나왔어, 이게. 회계사 1차에서만. 2차에서 비슷하게 한번 나왔는데 이 문제는 아니었어. 그냥 이상한 문제가 한번 나왔어. 틀리라고 낸 문제가 하나 있어. 2010년대. 근데 그 문제는 기출문제, 연습서에 실어놨지만, 참고로 제그 연습서에는 2003년 이후에 발표된 기출문제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기출문제집을 별도로 살 필요 없단 말이야. 한 문제도 안 빠지고 다 들어있어. 2003년 이후에 모든 기출문제는 다. 그래서 제가 만든 문제가 플러스 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기출문제 풀이가 그냥 답만 있잖아. 그러니까 그 포인트라고 해서 교재 특징인데 다 정리돼 있단 말이야. 이 교재도 정리돼 있고, 자, 이론 문제 그다음에 해답 자세히 돼 있고, 또 필요한 포인트 또 정리돼 있어. 포인트를 잘 봐야 돼. 실수할 수 있는 것들 다 나와. 뭐다 갑자기. 영업이익 변화의 전략적 분석은 이게 왜 무려 15년 전부터 나온다 했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 이게 아까 말한 그 원서책에 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건 우리가 어쨌든 꼭한 문제 정도는 마스터를 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나온 다음에 이런 형태 아니겠냐고 만들어 놓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만 일단 소화하면 될까요? 이거는 깊게 공부하지 마세요. 딱한 문제, 여기 수록되어 있는 거. 한 문제만 그냥 정복하고 들어가자. 그 웬만큼 맞출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자, 대리인이론과 성과급 계약이죠. 자, 보상 관련된 거. 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이거 강의 확인할 거야. 이거 강의 확인할 건데, 요게 2006년, 7년, 9년, 11년. 요때 나오고 사라진 유형이야. 2차에서도 요때 한세 문제 나오고, 1차에서도 한 문제 나왔단 말이야. 왜 그런가 제가 봤더니, 확인해 봤더니, S 여대 온과 관리학의 교수님 교재가, 온과 관리학이라는 교재가 특이하게 이런 약간 수학적인 걸 다루고 있는 그 교재가 있더라고. 거기에 실려 있는 내용이야. 거기에 좀 특이하게 종합원가계산인데 재작업하는 경우 있었고, 그리고 방금 말한 이 성과급 계약에 관한 내용이 쭉 나와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분이 출제위원으로 위촉돼서 그분이 냈을 거란 말이지. 다른 분이 내지 않았어. 자, 그분이 퇴직을 하셨어요. 한참 전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 그래서 안 나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 자, 그러나 또그 후발 주자, 그또 제자분이 또 출제위원회에 또 들어갈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그 제자분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래서 공부를 안 하기는 좀 찝찝해. 왜 세무사 시험 같으면 안 해, 이거. 회계사는, 즉, 세무사 시험 같으면 34, 35번 같은 필요 없어. 회계사는 해야 된단 말이야, 이거.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이것도 제가 그냥 심플하게 알려줄 거니까 깊게 공부하지 않는다. 34, 35번은 깊게 공부하지 않는다. 그냥 여기 있는 것만 소화하면 될것 같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좀만 정리하고 들어가죠.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이 파이널에 있는 이 모든 문제를 다 다룰 거예요. 그리고 엄청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막 빨리 이렇게 풀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씩 그냥 알려주는 식으로. 이론도 다 알고 있지만 한번더 정확히 정리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만 그냥 완전히 내 거로 만들고 들어가겠다. 그러면 제 생각에 적어도 70점 이상 맞아. 60점 충분히 넘겨. 70점 이상 맞아. 기본서는 물론 되어 있어야 돼. 기본서는 최소한 2, 3회 독 이상은 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윤곽은 좀, 어느 정도 딱,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걸 의미하는 거지. 이것도
이 숲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돼. 뭐 숲이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오래 쉽지 않아. 핵계약은 지금쯤 제가 2차 공부했던 거 이야기 잠깐 해줄게요. 참조하라고. 저도 이제 3학년 때 공부를 했단 말이야. 3학년 막그 시작되고 나서. 그리고 12월 그 중순까지는 그냥 뭐 별로 막 열심히 못해서 학교 다니면서 그냥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했는데 학원은 다 다녔었던 것 같아. 웬만한 과목 학원은 한 번씩 들었는데 복습은 거의 못했어. 유일하게 그때 원가에게 1회독 되어 있었어. 학원 듣고. 그다음에 중급에게 학원만 들었어. 그리고 1회독도 좀 제대로 안 되어 있었어. 뭐 그런 상태였어. 나머지 거 학원만 다녔어. 학원만. 그냥 주말 같은 데 이용해서 다니니까 그냥 열심히 듣기만 했어. 수업 시간에는 안 졸고 막 열심히 필기하고 들어놨지. 그런 상태에서 이제 12월 중순 이제 기말고사 딱 끝나고 이제 1차를 준비해야 되겠는 거야. 돼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이렇게 해서 회계학, 재무회계 원가에게 매일 조금씩 하고, 영어하고 이렇게 세 과목 매일 조금씩 하고, 영어까지 갔지, 우린 첫 단때나. 나머지는 이제 한 일주일 단위로 한 과목씩 이제 끝냈던 것 같아. 뭐 상법, 세법도 마찬가지. 뭐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경제 경영.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뭐 어쨌든 1차는 그렇게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막 1차에 자신이 없어서 제가. 객관식 문제도 많이는 못 풀어봤어. 시간이 없어가지고. 안 풀어본 과목도 있고, 심지어. 경제학 같은 것은 객관식 문제도 안 풀어봤던 것 같아. 그냥 기본서 봤어. 기본서에 그 주관식 연습 문제 봤어. 한 권을 끝냈어, 그냥. 어쩔 수 없었어, 시간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1차 끝나고 났는데, 약간 물음표야. 에이, 모르겠는 거야. 뭐, 에이, 모르겠다고 다음날부터 바로 2차 공부했어. 근데 2차 공부는 돼 있었겠냐고. 당연히 안돼 있었지. 그래가지고, 재무에게, 원가에게, 매일 조금씩 하고, 이거는 제가 서브노트 해놨고, 이두 개는 강의 들으면서 서브노트, 강의 노트에다가 내가 1회독 하면서 이제 좀 참고 참석해서 이론 서브노트를 해놨어. 그리고 문제는 GMB 방식으로 표시를 해놨어. 그래서 어떤 문제는 지지로 끝나 있고, 요 B로 시작된 문제는 한 7, 8번 푼 문제도 있어. 이런 식으로. B, B, M, M, 뭐 G가 됐다고 또 M이 됐다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6월 8번까지 푼 문제도 있고 이렇게 이제 문제는 되어 있었지. 그래서 그냥 얘는 계속 걸렸어. 얘는 문제는 계속 이제 이렇게 확인했지. 그러니까 책을 마찬가지에 그냥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통으로 보지 않고 그 좋은 문제 있잖아. 책을 사가지고 좋은 문제, 우리 이제 그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끼리 알고 있는 그 좋은 문제 리스트를 해서 그 문제만 계속 이렇게 GMB 방식으로 표시하면서 풀었지. 문제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재무관리 있잖아 재무관리 이제 기본서를 처음으로 이제 사가지고 기본서 두 권을 봤어 두 권을 보고 그 2차 연습서 한권 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얘도 약간 이제 서머리 해놓고 문제 이제 계속 이렇게 확인하고 나는 서머리에 좀더 중점을 뒀어 이론으로 나는 승부하겠다는 거야 문제는 내가 이론만 하면 내가 얼마든지 응용해서 풀수 있다는 거야. 실제 그랬어요. 그리고 세법. 근데 대부분 세무사 세법은 좀 달라. 세무사 세법, 회계사 세법은 달라. 세무사 세법은 세법하고 별도로 있고 회계학 2부가 별도로 있잖아. 회계학 2부 느낌이야. 여기에서 서술형도 조금 나올 거야. 어쨌든 대부분 세무 얘기야. 푸는 거야. 법인세 조정 문제 한 10문제밖에 안 풀어봤어. 실제 10문제에서 안 빠져나가게끔 그물을 촘촘히 쳐놓고 이론을 정리해 차라리 법인세 세무조정 방법 알면 되잖아 뭐 이론만 알면 할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좀 전략을 달리해서 뭐 남들처럼 뭐 수십 문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열 문제만 풀고 그 다음에 반 빠져나게 이론을 세무조정에 필요한 이론을 정리해 놓은 거지 이론을 본 거지 이론 그리고 소득세도 한 다섯 문제밖에 안 푸는 것 같아 역시 마찬가지 그리고 부가세는 아예 제꼈어 근데 한 10일 정도 남겨놓고 부가세법이 오래공 나올 거라는 그 풍문이 돌았어. 좀 불안하잖아. 나는 원래 이런 스타일인데, 아주 지금 한참 이렇게 이제 줄이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혹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되게 불안해. 근데 왠지 해야 될것 같아. 아주 했어. 부가세 몇 문제 또 이렇게 그 해가지고, 이론하고 믹스해갖고 또 문제하고 이제 정리를 했어.
나왔을까? 나왔을까? 나왔어. 나왔어, 부가세가. 쩍쩍쩍 나왔어. 근데 다행히 공부를 했지, 막판에. 막 그런 식으로 어쨌든 정리를 한 거지, 정리. 회계감사가 가장 어려웠는데, 싫어. 저도 암기 이런 거 싫어해가지고 회계감사가 가장 어려웠는데, 책한 권을 그 당시 한이 정도 됐던 책이에요. 그래서 이 X 뭐이그 교수님이 쓴 회계감사 책을 다 봤단 말이야. 이 책, 이 책이 바이블이어서. 나도 열심히 진짜 정독으로 일회독을 해서 이게 열 해독 할 수가 없어서 딱 일회독만 하자. 일회독하고 써머리를 하자라는 생각으로 일회독 했는데 딱 일회독하고 쫙 책을 덮으니까 딱이 상태야. 진짜로. 아무것도 없어. 숲도 안 그려지고 뭐 했지? 딱요 상태. 난감. 얼마 안 남았는데 난감. 아주 그냥 서점에 갔어요. 아주 고민하고 다른 회계감사 책 없나. 이 책은 다시 봐도 안될것 같아. 어차피 시간이 너무 많이 가야 될까. 시간만 있으면 가능하겠는데 시간이 없어. 근데 굉장히 얇은 책이 하나 있어. 글씨도 커. 아주 읽어봤더니 쑥쑥 잘 읽혀. 근데 별로 인기 없는 책 같아. 근데 나는 좀 필요해 보여. 그래서 이거 샀어, 이거. 아주 우리 학교 그 총장님이 쓴 책이야. 그러니까 이번 이제 회계감사 전공이 아니야. 근데 어쨌든 쉽게 써놓은 게 있더라고. 그걸 또 이래도 했어. 근데 좀더 쉽더라고. 그리고 나서 딱 아침 8시에 시작해서 밤 11시까지 두권딱 펼쳐놓고 제가 서브노트 받은 서브노트. 하루 만에 끝내 사는 거야. 서브노트를 하루 만에 두 권. 나중에 얘가 진짜 피멍이 날 만큼 하루 만에 딱 끝냈어. 글씨는 개발 세발. 나 혼자 읽으면 되니까. 딱 하루 만에 서브노트 하고 나니까 그나마 이렇게 약간 그려지더라는 거지. 약간 명확하진 않지만. 그래서 나는 이거로 승부 보겠다. 서브노트하고 뭐 감사 준칙 있잖아. 기준서 같은 거. 그거하고 두 권으로 승부 보겠다고. 나머지 거다 그냥 딴쪽으로 두 권으로 승부 봤어. 두 권으로. 아주 제가 보니까 2차 점수가 원가하고 원가장 좋았고 그다음에 세법 그다음에 재무관리 회계감사가 제일 안 좋았어. 아니다. 재무회계가 안 좋았다. 회계감사가 그다음에 재무회계는 제가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봤어. 그냥 문제를 거의 많이 안 풀어보고 그냥 써머리로 승부를 봐버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투입 시간이 굉장히 적었던 거지 재무회계는. 그래서 재무회계의 성적이 아직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2차 점수가 상당히 좋았어. 생각보다 높았어요. 뭐 수석 합격하고 크게 뭐 멀지 않을 만큼 이렇게 생각보다 높게 나왔어.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 동차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레 포기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자기의 강점과 양점이 있잖아. 그리고 자기의 잘하는 게 있을 거야. 어떤 사람은 서브노트 이렇게 한번 적으면 머리에 더잘 꽂히는 사람이 있어. 정리가. 뭐이 사람은 그 방식으로 공부를 하세요. 저는 그래. 저는 제 글로 한번 딱 정리해서 적으면 이게 확실히 머리에 잘 들어와. 한 번만 딱 적으면. 그러니까 저는 이 방식을 선호하고. 근데 이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여러 번 읽는 걸 좋아해. 그럼 이 방식대로 하는 거야. 꼭 어느 하나의 방식이 옳은 게 아니니까. 자기에 맞는 방식. 그러나 이건 명심해라. 줄이자, 알겠죠? 숙과 나무는 반드시 가지고 가자. 자, 여기까지 해서 좀, 뭐, 오태가 좀 길었는데, 1교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2교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다닙시다.